충창 장루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나흘 동안 이곳 순창 장류 축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추억과 행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성대하기 막이 오른 순창 장류 축제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내일 몇 분 모시고 퍼포먼스를 할까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호명 받으신 분들은 번거롭지만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님,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의장님, 축제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문수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에는 명인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고추장을 담그셨어요. 근데 오늘은 쌈장을, 쌈장을 버무리겠습니다. 쌈장. 김혜솔 씨도 이쪽으로 오시고요. 쌈장을 좀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 쌈장을 버무리는지. 가운데로 오시고요. 가운데로 오시고. 네, 일단 준비가 되시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준비해놓은 재료를 차례대로 넣은 후에 주걱으로 네. 섞어주시면 아주 네. 맛있는 쌈장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항아리가 있잖아요. 작은 항아리. 네. 본인들이 이 쌈장 버무린 걸 여기 담아서. 네. 그러면 저희가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이제 나중에 우리 방송 때 하고 오늘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명인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들일까요? 대덕, 해몽, 별미, 명인, 장봉가, 하늘마음, 바로 이 민속마을에서 고객들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분들은 아주 뭐 우리 대한민국 장미 문화의 아주 고배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네. 네. 뭐 순창의 이 깊은 장맛이 이분들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지금 세 가지 재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을 된장에다 이렇게 섞습니다. 네. 비율이 보니까 제가 보면 한 5대 1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쌈장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저는 1대 1 비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5대 1. 명인님, 이게 된장, 고추장 비율이 한 어느 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쌈장은? 비율이 5대 1로 5대 1. 제가 미리 학습한 게 아니고요. 제가 눈대중을 한 거예요. 5대 1. 아니,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유, 제가 보고도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네? 풋고추. 아, 풋고추는 세 번째 재료고요. 아, 세 번째. 네, 세 번째 재료. 첫 번째는 고추장을 된장에 섞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하고, 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풋고추. 네.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한 마리 담으면 순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준비되시면 첫 번째 재료, 고추장을 된장에 섞어주는 재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재료 섞어주세요. 네, 군의장님 더 빨리 된장에 고추장을 섞어주세요. 네, 고추장을 네. 먼저 고추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고추장. 네, 우리 저 지사님께서는, 아, 예. 아니, 근데 지사님 한번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유가 있으신데요? 해본 게 아니고 이치사고 거의가 눈치로 저 작년에 고추장 다 잊어버렸죠. 작년에 고추장 배달해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도 배달 중이랍니다. 네. 자, 우리 군수님 좀 네, 군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군수님은 쌈장 많이 담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담아보진 않는데 먹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이, 정말 담는 건 처음이라 오늘 정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유, 근데 군수님 것도 정말 맛있게 잘 버무려진 것 같아요. 예, 아니, 자, 정말 고급스러워요. 예. 벌써. 예, 자, 첫 번째 재료, 고추장을 된장에 버무렸습니다. 두 번째 재료 섞어주세요. 두 번째 재료, 자, 우리 명인들께서, 야, 마늘 다진 거. 네, 자, 마늘 두 다진 번째 거. 재료 그다음에, 넣겠습니다. 예, 마늘 다진 거. 예.
다음에 아 저기 의원님 평소에 해보신 선수입니다. 아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아유 예 사모님 좋아하시겠어요? 되게 좋아하죠. 자 잘하고 계신 거죠 의원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우리 국내 여자님 만나볼게요. 여자분이시라서 네. 잘하실 것 같아. 어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쌈장은 뭐랑 먹을 때 제일 맛있나요? 쌈장은 고추장 맛이죠. 된장하고. 근데 저하고 같이 파트너신 장봉과 장수롬님이 명인이시거든요. 문제 없어요. 아 명인을 믿어보겠다. 네. 네. 자 네. 저희가 이따 맛을 좀 보죠. 네, 네 여기 그늘자님은 명인님이 거의 다 하고 계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료, 풋고추. 네, 풋고추. 넣어주세요. 풋고추 마지막 재료. 야, 이거 연습 안 하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물론 명인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다치지만, 정말 맛깔스럽게 잘 거머리가 되십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 아이고, 예. 얼굴 빛이 좋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안주로 이거 드시죠? 어떻게,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이제 재료 다 넣었는데 어떻게 맛 있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평상시에 해놓은 것이니까 익숙합니다. 아, 예, 자신합니다, 우리. 예, 도의원님은 자신한대요. 아니, 추진위원장님. 손놀림이 만만치가 않아요. 평상시에 요리 자주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손놀림이 어떻게 이렇게 재산할 때 어머니한테 어깨로 배웠습니까? 아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시구나. 예. 어머니 장맛 자랑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감칠맛 나고 맛있죠. 지금은 이런 고추장을 지금 예, 민속마을에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어머니한테 배운 손맛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섯 분의 내분들께서 전부 다 이제 잘 버무렸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항아리에 담궈주시면 돼요. 담아주시면 네. 우리 명인들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네. 아 근데 재료가 거의 똑같은 배분이 돼서 그런지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재료 남기셨어요. 처음 남으려고요. 근데 그게 버무리는 재료에 넣는 양은 다 각자 다르대요. 아, 그래요? 예,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아, 예. 이게 그러면은 각 이 버무리신 분들의 댁으로 배달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이제 포장을 해서 댁까지. 작년에는 지사님 고추장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 택배회사가 아니고 신뢰감이 있는 다행입니다. 예. 택배회사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자주 정성스럽게 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항아리가 작아 보였는데요 그게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 예. 자 역시 경험에서 오는 예. 참 헤아립니다. 예. 잘 여기 밀봉해서 예.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 뚜껑 닫아주시고요. 네. 자, 오늘 도와주신 명인들께도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이건 제가 진짜 선물 받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맛있게. 그러면 주소를 살짝 잘못 쓰시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 갖고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예, 가보셔서 이쁘게 같이 명인들하고 그리고 예, 자꾸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꾸 표시해 주세요. 바뀌면 안 돼요. 맛이 바뀝니다. 예. 자, 명인들과 예, 함께 가운데 지역에 귀한 분들의 귀한 손맛이 아마 잘 익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박수로 고맙다는 표시해 주시고요.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두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그 예 자리에 그 제자리에 항아리를 놓아주시고요. 아, 치마는 벗고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다들 근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색깔도 아주 곱게 쌈장이 잘 만들어졌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재료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순창에서 난 고추장, 순창에서 난 된장, 그리고 순창에서 청정 지역에서 난 가진 양념, 거기에 버무린 쌈장은 아마 아, 예, 세계 최고의 맛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올해는 정말 100으로 6분 100으로 꼭 배달 사고 없이 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 회사를 바꿨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순창 출신 듀엣 가수 온세미로가 순창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세미로가 준비한 순창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세미로 두 분 중에 남자의 멤버는 바로 순창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노래가요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대요. 네.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네. 아마 순창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이 참 좋다라는 곡입니다. 순창 장례식제를 통해서 즐겁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개막 축하 공연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막식 사회 김찬홍, 김태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허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수 연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함성과 함께 박수! 아, 작아요, 작아요. 다시 한 번. 함성과 함께 박수!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함께 해주신 모습이 전국에 이렇게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함성과 함께 박수! 주변에 우환이 있어요. 이렇게 표정이 안 밝아요. 아니요, 아니요. 더 밝아야 돼요. 활짝 웃으시면서 함성과 함께 박수! 제10회 순창 장르축제 개막 축하 공연 김성환 씨 무대로 시작합니다. 항숙주 저 군수님이 한 곡 더 해서 세 곡으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요즘 제가 노래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괜찮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 묻지 마. 제목이요? 묻지 마세요. 제목이 묻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어른들께 드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네들 연세 나이 여쭤보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섭섭해 죽겠는데, 서러운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지만, 아, 왜 실례를 하십니까? 아니, 네가 나 나이 먹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남의 나이는 내 거냐? 묻지 마세요.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축제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들 놀러 들어오시는데 순창 여러분들이 환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
모셔서 잘 구경시켜드려서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제일 처음에 노래를 했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승근 씨하고 김국환 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현숙 양이 또 오고, 예, 가수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탤런트 아닙니까? 그렇죠? 탤런트니까 제일 먼저 해버려야 돼. 아니 조금 차이가 나. 아무래도 예. 가수요, 예? 가수. 안 나? 안 나? 진짜? 진짜요? 거기서 뭐 사람들 없으니까 얘기지만 뭐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더 부를 텐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는데 제가 어머니 그러면은 오냐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 아, 연습 한번, 연습 한번. 어머니! 오냐! 이쪽으로 왜 대답 안 하셔? 언니! 동동 구름우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동동 구름우.
거시기 잘 가고 거시기 하셔요. 네. 거시기 하요 반드시. 그리고 저 거시기 한 말씀 더 드릴게. 그 저기 화 안에서 꽃 빼다가 쓰지 마. 걸리면 이 건데야. 진짜 거시기 하네. 어? 그거 작년에 그래갖고 한 사람 구속돼갖고 아직도 못 나왔어. 아니 뭐 마음 좋은데 그거 이게 축제 내내 써야 되니까 아껴 써요. 국화 가져가면 안 돼요? 아, 저 처음부터 즐거우시죠? 그러면 박수 함성. 네, 전재미씨 특집 공개방송 제10회 순창 장유축제 김차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0회 순창 장유축제는 네,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의 역사네요. 네. 이 역사는 바로 우리 순창 군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대 공감형 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순창 장유축제는 민족 고유의 음식 재료를 테마로 한 뭐 볼거리, 체험거리가 정말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어요. 이때 박수 한 번만 해주셔야 돼요. 네. 대단합니다. 우수축제 네. 다음에는 최우수축제가 있고 또 대표축제가 있는데 순창 장유축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전재미 씨 특집 공개방송 제10회 순창 장유축제 개막 축하 공연 다음 초대 가수 만나볼까요? 국민가수 오승근! 안녕하세요.
걸리라고요? 아까 김성환 씨도 그랬는데 계약 조건이 두 곡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순창 저 장류축제 첫날이 됐죠? 첫날이고 앞으로 나흘 동안 여러분께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텐데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셨고 이게 무슨 노래야? 네, 아, 이번에는요 사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음 후속곡으로 제가 즐겁게 사시라고 즐거운 인생을 제가 내놨습니다. 여러분 들고 보시고 이 노래가 좋으시면 박수 많이 치시고 또 즐겁게 흥겹게 노래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나를 떠난 첫사랑에 이 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우리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높아지면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즐거우신 것 같아.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 겸손한 듯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는 떠난 첫사랑 즐겁게 사셔야 돼. 이제는 남은 인생 100살까지 사셔야 되잖아. 그쵸? 100살. 네. 자, 저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거는 즐겁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사시면서 노래 계속해서 좋아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부르셔야 돼요. 노래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무대에도 서고 또 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있을 때 잘해. 잘해. 있을 때 잘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게 계속해서 세진이 씨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영정도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가까이 주시고요. 아유, 우리 동계 어르신께서 노래방처럼 놀지 말자고 지금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아, 대단하세요. 예. 그럼, 예, 매너 있게.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예. 형님,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예, 형님, 이제 앉으셔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예, 네. 그럼, 무용단을 노래방처럼 만나야 아유, 알겠어요.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 예, 알았어요. 쌈 시킨 거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저 순창 국민들은 매너가 있으세요. 어, 그럼요. 네. 네. 근데 뭘 느꼈냐면 네. 우리 남자분들이 남자 가수 나올 때는 더 좋아하시더니 여자 가수들 나오니까 겁을 먹고 수줍어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 세상에. 아니 수컷이 나오면 수컷이 더 좋아해. 그러다가 여자 나오면 겁 딱 먹고 그냥 아이고 느끼고 있었나? 무슨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와 함성! 제 10회 순창 장류축제 개막 축하 공연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요리 프로그램들이 열풍이잖아요. 네. 그 인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뭐 된장, 고추장, 간장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순창이 이런 장류와 발효 음식의 정말 대표 고장이잖아요. 네. 네. 옛날에 그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이 순창의 장류가 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순창군 황숙주 군수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군수님을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순창군민 여러분, 관광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군수님이 많이 긴장하시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날씨도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얼굴이 확 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저 이 MBC 이 방송진에서 정말 이렇게 하느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오늘은 춥지 않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좋은 날씨를 또 우리 방송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넘겨주시고 박수 한번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은 뭐 그야말로 장류의 넘버원 고장, 대표 고장이잖아요. 예. 순창의 이 장맛이 이렇게 좋은 비결이 뭘까요? 예, 우리 순창의 장맛이 좋은 것은 가령 고추 하면 경상북도 영양이나 봉화지방의 고추가 훨씬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예. 또 이웃 임실군에서도 우리 순창보다도 고추가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 고추장 하면 순창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순창이 물이 좋아요. 물. 아~ 순창 물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로 연속 2년간 지금 품평에서 선정이 될 정도로 순창 물이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아,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물이 좋은데 우리 발효 또 여건이 좋습니다. 순창군의 연평균 기온이 14.2도 또 안개가 77일 이야. 습도가 연평균 72% 거기다가 일교차가 커갖고 또 이 곡식이 잘 익어요. 네. 잘 익고 일교차가 크니까 당도 높고 그래서 곡식도 잘 되고 물도 좋고 발효 여건도 좋아서 옛날부터 우리 태조 이성계 대왕 이래로 임금님 진상품목이 돼갖고 우리 순창 고추장이 이렇게 이름이 나있고 우리 순창 고추장 때문에 우리 순창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앞으로는 순창 고추장 장맛뿐만이 아니고 네. 이 건강 장수 고을로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아유, 근데 그 평균 강수량 뭐 일교차 이런 걸 다 외우시네요. 아 그런 정도로 외워야지.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아니 내가 군수를 지금 쪽쪽 했어. 그래요. 예. 군정을 살피시다 보면 우리 군의 이거 저것 세세한 걸 다 아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네. 순창군이 발전하는 거고요. 우리 뭐 군수님뿐만 아니라 순창 군민들이 순창군의 자부심 참 대단해요. 맞아요. 예. 예.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순창군의 자부심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민족이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장이요, 장. 우리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우리 순창에 없는 것은 젓갈밖에 없어요, 젓갈. 우리 음식을 내려면 이런, 예,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거기다가 젓갈이 있어야 되는데, 젓갈만 빼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을 잡을 것은 순창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우리가 이걸 더 발전시켜갖고, 우리 순창의 맛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군수님 이번 기회에 다음에 우리 젓갈도 한번 합시다. 아, 젓갈로? 순창 젓갈 축제도 해버리게. 우리 순창 젓갈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 가야 합시다. 내년에는 네. 여기서 젓갈 담그기 행사 이런 걸 하자고요. 네. 야, 우리 순창에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입맛을 순창으로 싹 잡아보려는데. 아,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숙주 순창 군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순창 군의 상표 얻고 있습니다. 제10회 순창 장미축제 기념 축하 공연. 이번 무대 어떤 것이죠? 가수 김국환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모자를 썼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숙향한 너를 못 잊어 짧긴 짧죠? 롱사이즈! 머리가 시원해가지고 모자 쓰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황숙주 군수가 분명히 나를 소개한다고 그랬거든? 아나운서도 어디 갔어? 그
그걸 왜 까먹어? 난 세상에 군수와 소견대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기다렸는데 자네들 때문에 그랬어.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대한민국에서 군에서 봄이 있는 군은 아마 순창군이 없을 겁니다. 그죠? 좋잖아요. 순창군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우리 저 황수수 씨하고는 호영호지하고 안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형이 감사원을 저 끝나고 여기 와서 군수가 됐다는데 옛날에 그 투표 상황을 보니까 댕강댕강 하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형이 여기 와 계시니까는 고향하시니까 기분이 좋고 또 형 때문에 가끔 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니까는 저에서 기분 좋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열 번째 맞이한 우리 장류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신난 노래 아니에요. 저 가을 노래인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후회는 없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소시고 돈 많이 버시는 부자 됩니다. 어르신께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자, 이거는 어르신이 신청한 노래 옛가요 메들리 네 곡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따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이 예수사 늙은 남이로라 변치 말자 도가 먼저 너무 좋아요 아 생각하면 생각사도 죄와는 애정없음
10회 순창 장례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주 MBC에서 특집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순창하면 고추장, 고추장하면 순창이 딱 떠오를 정도로 네. 이제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 민속마을 올 때마다 좀 푸근해요. 맞아요. 네. 이 전통과학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리마다 이렇게 장독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 속에서 익어가는 우리 장맛이 또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 순창 전통 곤추장 민속마을은 1997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순창 내에서도 명가로 꼽히는 이 장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전국 장류 생산의 40% 이상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전통 방식 그대로 국가 식품 명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맛을 꼭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초대 가수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순창 고추장만큼이나 인기가 대단한 분이에요. 네. 섭외 1순위 가수 진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어둠의 수영아 춘년이
세계인의 입맛을 선도하는 우리 순창 고추장 된장.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을 가더라도 순창 고추장은 마트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순창 고추장과 너무나 닮은 제 신곡이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바로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개꺼지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들 줄인 배 잡고 불안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야 뛰지 마라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대체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0번째를 딱 지나면은 100년은 가거든요. 어떤 행사든 100년을 지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순창 장류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창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오, 누님 어떻게 알아버렸니? 그래, 우리 누님이 좋아하는 노래 이 소리 이상했을 것 같지 않고 그래
요즘 주목받고 있는 신인 가수 정혜진 씨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저 정혜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장례축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 정혜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누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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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곡 다 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보이어 받는 등길엔
어떤가 튕기는 널 보면 예쁘준 입술만 바싹 마르네 봄이라 봄 타고 남자라서 가을 타던 내 가슴이 흘러물락 닦아버렸네 갖고 싶다던 명품 백도 사줄게 내 생일에 십자 수도 괜찮아 호! 자꾸 네가 땡겨 내 마음을 땡겨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켜 땡겨 다는 내 맘에 자꾸 들어와 자꾸 눈에 밟혀 네가 자꾸 땡겨 외로운 밤이면 자꾸 네가 땡겨와 내 맘에 자꾸 아려와 하! 자 여러분 땡겨 땡겨 해가 다 망설이는데 사나이 불리는 네가 정말 너무 미워라 내 가슴이 몰라 나타버렸네 가고 싶다던 명품 백도 사줄게 내 생일에 십자 수도 괜찮아 개막 축하 공연은 청정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원 고맙습니다. 근데 금방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따뜻하네요. 한번 더 해주세요. 이거 특수효과 불기둥. 그 기름값이 얼마나 든다고 사회자 나오면 안 해주고 가수 나오면 해주고.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추장은 추워야 맛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야만 이렇게 열기도 나고.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 아이고, 고추가 얼겠어. 아이, 진짜. 밭에 있는 고추가 울겠어. 예? 근데 왜 나를 보고 웃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건전하지 못해. 예? 김차동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차동씨.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걸 배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함성과 박수! 아, 예,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고추장의 본고장 예, 순창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입도 즐겁지만 순창하면은 또 가을 관광의 명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만의 소금광이라고 불리는 강천산. 강천산. 네. 저도 사실 매해 가을마다 강천산을 찾아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이 딱 단풍이 예쁠 때라고 합니다. 그렇죠. 10월 말, 11월 초 애기 단풍이 정말 곱게 물들 때인데 네. 바로 이 시간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전통 슬로푸드와 그리고 힐링의 공간인 강천산을 함께 오르고 있는 순창. 네. 뭐 그림 같은 단풍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순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네. 자,
있습니다. 다음은 비비각시라는 곡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가수 서정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노래 중에 조금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찌릿찌릿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아마 1절 들으시면 2절은 금방 따라하실 거예요. 찌릿찌릿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때문에 온몸이 찌릿찌릿합니다. 오늘 이렇게 옷을 굉장히 춥게 입고 왔는데 무대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자, 이 열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고요.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아는 부분이 나면 노래도 크게 불러주세요. 하실 수 있죠?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속에서 난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자 박수 힘차게 손머리 위로 그러나 눈을 뜬다 받은 뿐이었고 다시 난 깨어나 자 이쪽도 박수 만났어 잠시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파워질 듯한 마음의 사랑 사랑이란 때문에 목숨 걸은 사랑 지치지 못하는 잠을 수 없고 부심을 깨워 보면 눈물도 많이
네, 이어지는 무대 언제 만나도 반가운 국민 언니 효녀 가수 현숙 씨입니다. 늘 고향이 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래서 인생 팁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곡입니다. 후! 네. 박수 한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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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